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 야. 자, 오늘 12월 2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어저께도 방송을 했는데 오늘 또 하게 되네요. 자, 일요일에 어차피 하게 돼 있는 날이니까요. 그대로 시간대로 약속 지킵니다. 오늘은 전일은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들 중에 코스피 업종 대표주들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뭐 엔터, 배터리 이런 쪽에 우리 테마들 간단하게 체크해 봤다면,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잠깐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새로운 종목 한번 살 발굴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코스피 200 종목을 가지고 한번 돌려보면서 괜찮은 종목 있으면 관심 종목군에 추가하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도 하고 저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같은 거 보니까 좋은 종목이 몇 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자, 어서들 오시고. 자, 그러면 나머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바이오 대거 포진되어 있는 거는 미리미리 한 번씩 다 어느 정도 봤으니까 최근에 안 봤던 거 한번 돌려가면서 보도록 하죠. CJ E&M. 오, 우리 양이가 좋아하는 건데, 그지? 이거 올라타고 눌려줘야 이제 그 다음에 관심 가질 겁니다. 이제 20일은 돌파하고, 자, 그거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이게 이격이 뭐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 20일을 돌파했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어저께 상황에서는 못한다 이거지. 그 전전일 여기 상황에서는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만큼 취하겠다 하면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 대신 여기가 깨진 바로 하락하던 추세 바로 복귀이기 때문에 바로 던진다는 강력한 손절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일단 CJ E&M 좀 돌려내네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엔터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너무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다들. 좀 더 좁혀놓고 한번 보죠. 최근에 업종이 엔터주들이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더 한번 챙겨보죠. 자, SM은 2017년부터 정도로 하면 두 배 조금 안 되게 올랐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한 배 반 정도 가까이 올랐고, 그죠? 24,000 빼면 2만원입니까? 한 배 반 아니군요, 그죠? 죄송합니다. 한 배 조금 안 되게 올랐고요. 최하이피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5,000원에서 지금 39,000원 갔으니까 5,000원 빼면 7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늘려줬는데, 그래서 JIP는 조심해야 된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돌파해가 올라가도, 물론 뭐 올라갈 게 있긴 있겠습니다만 조심해야 된다. 많이 올랐다는 걸 미리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말은 손절을 칼같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접근하시려면. JYP가 대단하네요, 그죠? 그리고 CJ E&M 조금 전에 쳐다봤고 챙겨봤고, 스튜디오 드래곤 또 새로운 뭐 드라마 나온다 그러던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코스닥 중에 컨텐츠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로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월요일 만약에 딱 뜨면 접근 가능한 겁니다. 지금 106,000원. 그 대신 깨지게 되면 102,000원 정도 깨지면 던진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침에 김 여사님 물어봤던 그 종목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종목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죠? 무슨 생명과학이든가 뭐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눌려주고 다시 뜨고 난 다음에 지금 물어봤거든, 그죠? 여기서 살 수 있다고. 그거하고 똑같다고요. 뭔가 내가 봐야 되겠어요. 채팅 한번 보면 되니까. 한울 바이오 파마. 한울 바이오 파마. 하고 비슷한지 안 한지 한번 보세요. 여기 이유가 그런 식으로 갔다고. 이렇게 비교해드리면 훨씬 공부 되죠? 자, 그죠?
이렇게 돌파하고 눌려주고 이렇게 갈수 있는 거를 지금 예측을 하자는 거예요. 약간 다르긴 하나, 여기 인근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스튜디오 주력원. 돌파하고 여기서 이제 양봉 쓰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11만 5천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이게 등락이 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 여러분들 잘 대응해야 됩니다. 버티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코스닥 제가 좀 찝찝하긴 찝찝해요. 자, 탑이도 왔고 민행이도 왔고 3천당 제약, 3천당 제약 그럼 한번 볼까요?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까? 좀 전에 파마고 그 다음에 3천당 제약 그리고 스튜디오 주력원 이렇게 일단 해놓으면 되겠네. 틀렸네. 3천당 제약. 3천당 제약도 나쁘진 않아요. 자, 기관에 보면 수급이 조금 시원찮은데. 와우.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네. 그래서 이런 것은 돌파하고 눌려주면 돌파했다가 지금 윗골이 딱 닮으면서 밀렸잖아요. 옆에서 살짝 눌려주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이긴 합니다. 짧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처진 별로예요. 38,000원 정도 안 깨면 별 문제 없고 살짝 눌려주고 다시 뜰때 따라가 볼수 있다. 전고점 인근인 48,000원. 5만원 정도 선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히든 니들. 숨겨진 바늘이다. 이런 뜻입니까? 한국 콜마. 종목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거 뭐하고 비슷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비슷하다고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매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어저께 말했던 20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 당일날 많이 돌파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거든? 그럼 위에서 눌려주고 다시 돌파하는, 다시 이제 재반등하는 요런 시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정도. 그래서 여기 이격까지 먹는 거니까 지금은 다이렉트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스럽고 좀 눌려주고 왔다 갔다. 좀 기다려줘야 돼. 그러니까 단기 스트레이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로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뭐하고 비슷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밑을 좀 처질 수 있다고. 라이딩 이해되지? 자, 이격이 큰 거는 20일과 60일에 이격이 큰 거는 20일 돌파하고 딱 눌려줄 때 따라갈 수는 있어. 그 대신 20일 깨지면 던져야 된다는 거 확실히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RS 오토메이션 막 쏟아져. 딴거할 시간도 없겠어. 괜찮아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직까지 좀 20일을 뚫긴 했는데 아까하고 좀 다른 거는 이격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러면 썩 그렇게 뭐 접근해보자 말하기가 곤란해요. 만 오백 원이고 여기 해봐야 12,600원이고 2,000원 아닙니까? 뭐 2,000원이 작은 폭은 아닌데
일단은 좀더 관망하시라. 20일도 막 깨고 내려가려고 폼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별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20일 돌파 기법은 정석 아닙니다. 조금 변칙. 내가 딴거 어느 정도 자신 있고 요거 돌파하면 여기 이격이 커 보이는데 20일 깨지면 내가 던질까? 강력히 던질 자세 돼 있다? 호를 다한 번씩 써먹는 겁니다. 주종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분석과 비교를 하자면 대박 뜬 것까지는 좋았어요. 여기 60일 근처 가니까 여기 저항권도 있고 밀리죠. 그 다음에 여기 20일 터치를 안 해야 되는데 20일을 좀 강하게 3% 가까이 빠지고 있으니까 좀 별로예요. 이거 그냥 코스닥이잖아, 그죠? 코스닥이고. 공급 계약 체결, 거래 상대방과 납품 연기 관련, 신재생 에너지 전력 배난 장치 공급, 납품 연기 했다잖아, 일단은, 그죠? 기계. 국내 유일의 기업, 에너지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 로봇 모션 제어. 코스맥스. 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그냥 좀 스무스하게 밀려야 되는데 좀 세게 밀리는 느낌 듭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등 시도 넣으면 20일 딱 지지하는 강한 반등 넣으면 한번 따라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일 깨지면 칼 손절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 수급이 별로네요. 기관도 안 들어와 있고 외국인 조금 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제 기준에서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 자,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저항권에서 60일, 120일, 240일에서 이제 오를 만큼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지켜봐야 돼요. 지금 당장은 매매하기엔 부담스럽다. 여기 다 저항권입니다. 어떻게? 여기 전부 저항권이라고요. 그래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위에서. 자, 이해된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이해이야.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던 급락했던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정도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상향을 다 틀어낸 종목들이 잘 없어요. 그러한 종목들이 조선주 그리고 통신주 이 정도고 그다음에 보험주는 돌파는 했으나 박스권 상단이 막혀 있고 하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나머지 주도주가 잘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종목들이 다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죠? 바닥권에서 팍 탈피하는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20일을 이런 종목들을 20일 돌파할 때 따라잡고 만약에 20일 깨질 때 던지겠다는 생각 없으면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 늦은 겁니다. 늦기도 늦었는데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길게 보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적당히 시간 좀 보내다가 물량들 소화도 하고 힘도 에너지도 조금 비축했다가 나중에 다시 뛰어오르고 눌려줄 때이 모든 이평선들 다 돌려내거든요. 이거 하나 캡처해가지고 설명드립니다. 미래의 상황을 예측을 그렇게 좀 하면 좋아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주가가 예를 들면 그럼 이런 식으로 나머지 색깔 별로 변화 안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제 60일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일이 이렇게 올라가고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 중장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뜨는데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이렇게 딱 양봉선이 여기서 산다고 여기서. 그죠? 이걸 기다리십시오. 이거를 지금 당장은
다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모양이 그려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이제 나중에 그리면서 가요. 이런 식으로 차트. 이 모양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떴기 때문에. 아시겠죠? 메가 MD 2800은 언제 샀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까 죽겠어요. 실컷 고생마다가 그렇다고 뭐 손해 많이 봤다는 게 아니라 그저 딱 제대로 골라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저 고생만 좀 하다가 김여사님 여기 들어가 먹었대. 와,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많거든요. 그러면 돌려가면서 보다가 포착해 낼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또 아쉽게 간게 그거는 먹고 챙겨 놓고 난 다음이지만 여기서 끊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먹고 들어가서 여기서 끊고 나왔으면 여기 이런 상황 되면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막 해주든지 NC소프트 21에서 지지받는 양봉입니다 이러면 내가 한번 딱 체크해 볼 거잖아. 누구라도 그죠? 똑같잖아.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도 똑같아요. 와, 미치겠어. 여기 딱 돌파하잖아. 그죠? 가지고 계시다면 김여사님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끊고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탑이는 어떻게 가지고 있냐 아니면 관심 있냐? 현대차까지 다 적어놨고요. 그래서 여기가 다이렉트로 크게 오르잖아요. 그죠? 분명히 다 던지지 마라 소리까지는 했을 겁니다. 그죠? 위에서 약간 밀리고 나면 조금 차익실현 하는 건 몰라도 이거 다 던질 필요 없다고 김여사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언제 샀어요? 아침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와 대박까지 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다 던졌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다 던졌으면 안 돼요. 왜? 여기 장대 양봉으로 여기 저항권을 그냥 다이렉트로 띄워놓고 거래량이 섰잖아요. 그러면 홀딩 일부 물량 이상 분명히 홀딩해야 돼. 절반 이상 홀딩해야 됩니다. 답근이야. 그냥 관심 있어서 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지. 좀 눌려줘야 되는데 눌려주면 18,000원 뭐권 정도까지 좀 눌려줘야 되는데 조금 단기적으로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이날 못 쫓아갔다면 좀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20일 인근까지 오도록. 인트론 바이오 49,000원. 김여사님 여기 들고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다 던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들고 있어야 잘하는 겁니다. 절반 이상 분명히 그렇게 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던질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정도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 조금 챙기는 거 빼고 적어도 3분의 1은 들고 있어야 되는데 들고 있다 할것 같은데 빨리 한번 남겨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전에 삼성전기 이런 거할 때도 잘 들고 왔거든. 워낙 작아서 그냥 들고 있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들고 있다면 목표치 2만원 정도권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9,100원 정도 여기 확안 깨지면 던질 필요 없습니다. 추세 좋게 막 가고 있어요. 여기에 딱 깨지는 순간 19,100원 정도 깨지는 순간 적당히 청산해야 되고 본인이 물량이 좀 작게 갖고 있다면 그냥 좀더 들어가 보세요. 2만 원 정도까지 가가지고 적당히 청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잡아낸다는 게 좋은 현상이에요. 차트를 제법 많이 돌려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분들 물론 뭐 김여사님도 지금 지인 가게 좀 도와주고 한다고 시간이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돌려본다지 않습니까? 그래도 타이밍 너무 딱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겁니다. 야, 갑자기 종목 상담 엄청 들어왔어요. 메가 MD. 좋아요는 한 번씩 다 눌렀습니까? 눌러주십시오. 일렬도 딱 그렇게 쉬지 않고 같이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2800은 언제 샀는지 몰라도, 언제 샀어도 별로 좋은 타이밍이 없었다, 2800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추세 다 밑에, 언제 샀습니까? 언제 샀는지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죠? 여기가, 닥터K가 이야기하는 꼬꾸라지는 초입 정도인데, 여기서 사도 안 좋았고, 여기서 사도 안 좋았어요. 본인 매수 가격 인근에는 살 만한 타이밍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매도 타이밍이에요, 매도 타이밍. 그죠? 여기 이전에 샀어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주식은 우상향하는 거 해야 돼요. 2800원이니까. 그러니까 암만 좋게 봐줘도 여기 있는 건 아닙니까? 다, 그죠? 그러니까 추세 끊기고 있는데 샀으니까 잘못됐다. 최근에 방송 좀 듣고 계신다 아닙니까? 시원님. 그죠? 본인 생각에도 조금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간 거 같죠? 1번에 들어갔습니까? 2번에 들어갔습니까? 적어보십시오. 아니면 또딴데 들어갔으면 딴데 들어갔다고 이야기해 보시고. 1번 아니면 2번. 둘다 사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본인 매수가 가격까지는 가기에 상당히 부담스럽다. 위에 이평선도 3개나 뭉쳐져 있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저항받을 가능성 높다.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20일 깨지면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하기를 권유 드린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판단 본인 하십시오. 깨지면 모양 더안 좋아져요.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자꾸 튕겨 내려올 건데, 장대 양봉 이런 식으로 강하게 돌파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자꾸 위에서 이렇게 튕겨 내려고 하면,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다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조치하시는 건 좋은데, 관건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강하게 돌파하면 좀더 홀딩 가능하고, 밑으로 처지면 재빠른, 손절이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월 초. 10월 초니까 여기다. 아닙니까? 그죠? 안 좋은 거예요. 매수 포인트 아주 잘못된 겁니다. 깨진 데 들어갔어요. 안 돼요. 메가 MD 뭐 하는 회사입니까? 메가 스터디하고 같은 데네, 그죠?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았어요. 6일 약국 갑시다. 그 사람이 메가 M, 요쪽에 아마 맡아가 했었을 겁니다. 여기 손준 회장하고 동서지간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 사람 책을 읽어봐서 알아요. 6일 약국 갑시다. 창원인가 어딘가 그 약국 하는 분이 이거 하나 맡아가 했었거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문대학원 약학 입시교육시장 1위.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 자기가 약사 출신이니까, 그죠? 옛날엔 중등교육부였는데, 요런 쪽으로, 바꾼 모양이네. 그죠? 손주은 있잖아, 그죠? 손승은 그런가 보다. 여동생인가 보다. 그 사람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 그 사람은 여기 있는 이름에는 없네, 보니까. 제가 이름 대충 기억하거든요. 없어요, 일단. 그 사람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하냐? 이거는 지우한테도 이야기해주고 싶고, 우리 팀에 있는 젊은 연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뭔가 자신의 안전지대를 확 깨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검색해보자. 6.16 약국 바로 나올 거야.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국 여기가 마산인가 그래요. 마산 창원은 어차피 같은 뭐 그걸로 인정하니까. 그죠? 6.16 약국 갑시다. 6.16 약국. 김성호,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대표네, 이 사람은. 김성호라는 분 맞거든요. 이 사람이 약사예요, 약사. 근데 마산 창원일 때 약국이죠. 다음에 6.16 약국 갑시다. 이거 한번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감명 깊게 봤는데, 쉽게 말하면 택시 기사들한테 랜드마크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부터 그냥, 왜냐하면 저기 꼭대기 있는 뭐 대게 산동네는 아닌 것 같은데, 대게 그러니까 이름 없는 저기 언덕배기에 있는 그냥 조그만 두세 평짜리 약국이에요. 약대 졸업하고 뭐 돈도 몇푼 없어가지고 그냥 알바해가 좀 모은 돈하고 가지고 약국을 만들었는데, 고객 만족, 경영 내지는 마케팅을 너무 잘한 거죠. 예전에 뭐 전화 이런 거
집집마다 약간 산동네니까 없다 그러면 할머니 여기 와서 전화하십시오 등등등부터 해가지고 되게 친절하게 하고 해줬더니 길 물어보고 하면 문 잠깐 잠궈놓고 가가지고 막 찾아드리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택시 타고 이러면 6일 약국 갑시다. 6일 약국이 어딥니까? 이러면 아 여기입니다 이러면서 택시 기사들한테 본인 스스로 홍보하고 나중에는 대형 체인 약국을 만들어가지고 약국 경영을 하게 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LG 관련돼 있는 청소기 회사인가 그거 인수합니다.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 거기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나중에 메가 스터디 아까 그 동서 지간인 것 같아요. 손주원 회장한테 메가 스터디 에서 공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등 사업부 메가 M 스터디라고 아까 있는 것 같네요. 그거 내가 맡아보겠다 해가지고 또 성공 가도를 달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약국을 하고 있으면서 물론 약국으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 멈춰도 되는데 아니면 약국만 잘하면 되는데 청소기 뭐 부품 회사 내지는 교육 사업 등등등등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분이 참 멋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고 나만의 안전지대 물론 그 안에 안주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과감한 도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채팅방에 있는 영건들에게 한번 시사하는 내용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패스는 왜 패스? 금호산업 효성 PNC 봐달라고 했으니까 그거 다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메가 MD까지 했고 메가 MD 정리해드렸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안 좋아요. 올라갈 땐 강하게 이렇게 돌파 시도 넣으면 조금 더 버텨보고 할수 있겠으나 여기는 쉽게는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게 일단 생각입니다. 기관은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고요. 외국인 조금 들어오는데 2,000원짜리 이거 뭐 몇만 주 들어왔자 들어온 것도 아니다 생각합니다. 양이야 CEO 해라. 닥터 K 펀드 CEO 해라. 내가 회장하고. 여러분 저도 안전지대 깨 부수고 나올 생각 좀 있어요. 진짜입니다. 지에스 리테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제 스스로 도전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약간 미쳤지 않나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거든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올라간다 내린다 뭐 사업하라 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인 책임은 없겠습니다만 한 번도 운이지 털리는 것도 그죠? 계속 털려버리면 무슨 낯짝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하겠습니까? 그냥 기법 강의는 하겠습니다만 분석에 대한 강의는 이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말하는 것마다 다 털리는데 이래 되면 무슨 말빨이 서겠습니까? 근데 잘 맞춰 나가고 있어요 다행히 그죠? 자 GS 리테일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네요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최근에 기간 외국인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돌파 빵 한다면 따라가면 되겠죠. 그죠? 돌파 딱 한다면 따라가면 돼요. 그 대신 여기 밑으로 처지면 곤란하다. 세율이는 신세계를 이날 들어간 거의 이게 돌파하고 그 다음날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게 신세계하고 조금 모양은 비슷하나 조금 다른 점이 있어. 그러니까 밑으로 확안 처지고 옆으로 슬슬슬 기면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돌파하면 따라가면 돼요. GS 리테일. 이거 근데 GS 홈쇼핑에서 좀 튀어가지고 거리량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보자. 매매. 이건 좀 촘촘하네. 관심 있게 보세요. 괜찮네요. 올려놓습니다. 일단. 탑건은 그래도 그죠? 제가 마음 상해하고 할까봐
댓글 하나 이렇게 날려준 것도 보면 참 마음 쓰는 게 예뻐요. 이거 제가 좋아하죠. 리테일 나쁘지 않아요. 땅 띄우면 따라가면 돼. 땅 띄우면 밑으로 쳐지면 하지 말고 기다리고 땅 띄우면 이런 식으로 띄우면 따라가도 돼요. 초반에 그 대신에 여기 딱 위로 딱 띄우면서 3만 8천 위로 딱 띄우면서 강하게 딱 양봉 쓰면 일단 쫓아가도 돼. 그리고 밑으로 쳐진다면 에이 하면서 완전 던질 준비까지는 아니지만 아썩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던질 준비는 딱 하고 있어야 돼. 36,400원 깨지면 다 손절한다 생각하고 돌파 딱 하면 따라 들어가도 돼요. 아침에 GS 리테일 그죠?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는 11만 5천 원 같으면 되게 물려가 있는데 지금 그죠? 현대차 언제 샀다 했더라? 볼게요. 언제 샀다고는 이야기 안 해놨네. 11만 5천 원. 11만 5천 원은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이거 우리 매매했었던 거거든요. 그죠? 먹고 팔고 나니까 쫙 빠졌고 다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먹고 여기서 팔고 나니까 빠졌고 다시 매수 들어갔는데 이 처지기 때문에 손절하고 나왔어요. 이런 거안 두드려 맞아요. 여기 딱 깨진 순간 손절해서 여기서 딱 손절했네. 딱 기억나. 그죠? 쫙 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월봉으로 보면 그죠? 12만 원대 정도가 지지하는 것 같아서 닥터케이는 현대차 그래도 1등 종목 아닙니까? 그죠? 월봉. 그래서 좀 접근했던 종목인데 깨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별로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확 깨지고 난 다음부터 별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11만 5천원 같으면 여기 쌍바닥 정도 보고 들어간 것 같습니까? 여기 쌍바닥 보고 들어간 겁니까? 맞으면 맞다. 1번 남겨보시고 빠르다는 겁니다. 하락 추세, 완전 하락 추세인데 들어가면 안 돼요. 준하님 감사합니다. 2만원으로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산게 맞다면 여기가 깨지면 던져야 돼. 손절. 여기 손절이에요. 손절. 이 라인이 어디? 여기 장대 음봉. 여기가 무조건 손절이에요. 여기 있는 샀다 맞습니까? 저점 다진 걸로 알고 들어갔다. 섣부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호님도 제 방송 좀 들어봤다니까. 우상향하면 해야 된다는데 아까 아침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20일도 못 들었는데 쌍바닥으로 보여가지고 이런 걸잘 사거든요.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안 좋기도 안 좋지만 여기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된다니까. 손실 컸지 않습니까? 몇 프로 빠졌습니까? 쩍 빠졌잖아. 20% 가까이 빠졌잖아. 그죠? 다행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1등 종목으로 하니까 살려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바로 밀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에 너무 빨리 들어간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가야 돼요. 적어도 들어가려면. 아니면 여기 12만원대는 탄탄하게 지키려는다는 월봉의 모양이 있을 때 모르겠는데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는 바닥으로 인정하기가 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노리셔라, 다음부터. 그렇게 노린 게 뭐다? LG전자, 하락 이런 데서 안 노려. 이런 데서 뭐 이중바닥인 것 같아서 안 노려. 언제 노린다고? 여기 들어간다고. 여기 어저께 청산했어. 어저께 수익 내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왜? 60일까지 다 돌파하고 돌파 초기에 또안 들어가요. 좀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야참 무료인데 고급 많이 알려드린다 진짜. 예? 무료에서 이렇게 알려주면서 누가 했어요? 9일 정도 올랐어 스트레이트로. 그러면 한 9일 정도 좀 눌려주고 가는 게더 좋습니다. 며칠 눌리는 거 한번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안 보인다. 여기까지 9일, 10일 정도 이후에 딱 서잖아요. 이거는 약간 유동성 있어요. 하루 이틀. 날짜가 그 정도 어느 정도 가면 적당하게 기간 조정도 받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예, 이야. 9일 올랐는데 이틀 이후에 따라간다는 거는 좀 기간 조정이 별로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9일 정도 올랐는데 9일 정도 옆으로 적당하니 밀리잖아요. 세게 밀리지도 않았어. 그냥 슬슬슬슬 밀렸어. 오케이. 기간도 적당하니 매물도 적당하게 소화받는데
크게 밑으로 처지지도 않네. 닥터K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 뭡니까? 핵심이 돌파, 상승은 강하게, 저항은 적당하니, 조정은 완전 매치되는 거 아닙니까? 강력한 반등 이후에 60일도 돌파하고 서서서서 기간도 9일 동안 적당히 조정받고 난 다음에 양봉 딱 쓰니까 음봉에 삽니까? No! 양봉에 딱 들어가니까 그냥 가자마자 4일 동안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어버려. 왜? 들어가면서 미리 목표치 정해놨습니다. 여기 120일에 저항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미리 예측하고 그냥 여기서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성공.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닥을 너무 빨리 논하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인트론 바이오. 자, 그리고 여기 김준하님, 가수십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김준하 이렇게 치면 러브 발라드, 성인용 러브 발라드가 나와요.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에 우리 또 뮤지션 닥터K 방에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닥터K 방에는 가수가 두 명입니다. 닥터K 그리고 김준하님,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또 가수, 댄서, 영화배우, 연기자, 저희는 엔터테이너 좋아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채팅방 초대하니까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해외 동포 우대입니다. 인트론 바이오. 오메, 이게 뭐야 이게. 49,000원? 인트론 바이오 언제 샀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메가 MD는 10월에 해서 물 좀 탔다. 더위였다. 최수목님, 인트론 바이오 언제 샀습니까? 와, 이거는 그죠? 아, 김여사님 모르는 게 없어. 11월 중순 여기 샀단 말이네, 그죠? 조금 늦게 샀어요.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살려면. 야, 지나가서 뭐 맨날 그런 이야기 하나?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돌파 초기에 사야 되고, 여기 이날 못 따라갔다면 눌려주면 사야 돼. 근데 여기서 샀지 않습니까? 너무 높게 주고 샀어요. 단기간 벌써 한 달도 안 되고, 보름 만에 20% 오르고 난 다음에 산 거 아닙니까? 그럼 좋았는데, 그거 좋았는데 여기서 안 파시고 뭐 하셨냐 이거죠. 갭 상승했는데 밀리면 던져야 돼요.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그죠? 이때까지 방송과 일맥상통하지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쫓아가서 49,000원대 쫓아가서 수익이 났잖아. 이걸 토해내고 지금 마이너스권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매수 시그널이다 아니면 매도 시그널이다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무슨 시그널? 이거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 그죠? 실컷 올라가지고 위에서 장대한 번 밀리면 던져야 돼요. 절반 정도 던지다가 계속 밀리잖아. 다 던졌어야 돼. 그렇게 하냐 안 하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을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이 여기 25만원 딱 왔는데 그죠? 여기 밀린 거 뭐 여기서 팔아라 그랬어. 절반에 3분의 1 던지고 더 쳐지면 더 던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론 아닙니까? 여기 갭 상승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밀렸잖아. 그럼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잘 해야 되는데 결론은 지금 손실 구간까지 왔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이평선 3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갭 상승 이렇게까지 갔다 이렇게 대밀려버리고 다이렉트로 대밀려버린다는 건 별로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기관 외국인은 있네. 매수세가 있네. 그러면 이것은 뭐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 내지는 미리 저점 매수해놓은 걸 뭐 팔아 준다는 정도밖에 분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관 외국인 사주는데도 쭉쭉쭉쭉 빠진다는 거는 그죠? 공매도를 먼저 때려놓고 여기서 공매도를 먼저 때려놓고 스스로 사놓든지 그죠? 첫 번째 말한 거는 잘못 말했습니다.
그거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관 외국인 사는데 밑으로 쳐져요. 계속 쳐져요. 그죠? 그렇다고 이러한 종목을 뭐 저점 매수를 받아준다? 저점 매수도 아닌 것 같아요. 4만 원에서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단 모양이 안 좋아요. 희한하잖아, 모양이. 그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4만 2천 원 여기를 안 깨야 되는 게 급선무고 안깰 가능성 좀 있어요. 일단은 여기가 강하게 장대 양봉을 띄웠기 때문에 요 모습 때문에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워낙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깨고 내려가면 주가 모양 되게 안 좋고 흔들림 심해질 수 있으니까 비중 축소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 들고요. 월봉도 안 봅시다. 뭐 어떻게 됐는지. 월봉으로 보면 고점은 있었네. 그죠? 그래서 반등 나와도 여기 47,000원권까지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밑에 지지권을 잘 지지하는지 여부, 그리고 저항 21권 저항 47,000원 여기 여부를 잘 돌파하는지 여부에 본인이 수익이 나느냐 손실이 나느냐 달려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음봉 위주로 전부 음봉 아닙니까? 거의 한개 빼고 그죠? 음봉이 많다는 건 음의 기운이 많다는 거예요. 매도하려는 애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삼성 전기를 보면 돼요. 여기 보면서 제가 생각대로 이미 연할 딱 들어갔어. 그래서 이거는 처지고 있는데 여기 전저점이 있긴 있으나 만약 깨지면 곤란하니까 적당히 끊고 나오십시오. 알겠다. 끊고 나오고 나니까 푹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 라인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다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이야기. 어디 가가 이야기 안 해줘요. 여기 구간에 보면 양봉이 많습니까? 음봉이 많습니까? 양봉이 많네, 2번. 음봉이 많네, 1번. 빨리 눌러보세요. 어디가 많다? 여기 구간에 양봉이 많나? 음봉이 많나? 음봉이 많다, 1번. 양봉이 많다, 2번. 그래서 음봉이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려는 매도 세력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밑으로 깨져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했어요. 음봉이 지배적으로 많네요. 내려가려면 올라가도 때리맞고 올라가도 때리맞고 거기 누가 때린 줄 알아요? 기관 외국인. 외국인 때렸어. 왜? 많이 올랐었거든. 여기 보십시오. 많이 올랐다고. 이 대형 우량주가 43,000원에서 16만 갔다고요. 4만 빼게 되면 12만 원 아닙니까? 3배 올랐다고. 1년 반 만에. 2년 가까이 만에. 그러면서 때려버립니다. 비중 갑자기 훅 줄어들잖아. 이거 보이시죠? 외국인 비중 훅 줄어든다 아닙니까? 청산한다는 거 어디부터 샀다고? 여기부터 삽니다. 여기부터 꾸준하게 여기 탑까지 어느 정도 딱 삽니다. 그리고 때려버려요.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도 잘 알아나가면 돈 많이 됩니다. 오늘 막 엑기스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주식은 수급입니다. 수급. 그리고 추세입니다. 추세. 상승 추세에 있는 괜찮은 우량주를 많이 올랐을 때 말고, 많이 올랐을 때 말고, 이런 식으로 돌파 초기에, 이평선 다 돌려놓고 돌파 초기에 사서 목표치까지 끌고 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게 다예요. 우상향하는 거. 우하락하는 거 말고, 그죠? 우하락하는 거 아직 돌려내지도 못했는데 빨리 들어가면 까지기가 쉽고 확인이 안 됐어요. 돌려낸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안 늦다니까? 그죠? 그리고 그때 외국인 기관 여기 막 같이 들어오는 거 보이죠? 수급 늘어난 거 보이죠? 그때 기관 외국인 들어오면 더 좋다. 그게 주식 투자의 거의 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주식생 초보 탈출 팁 1이거든요. 그거 잘 한번 염두에 두시라. 삼성전기 이야기하니까 또 넣으네요. 그죠? 14만원. 14만원 같으면 조금 물려가 있네요. 자, 금호산업하고 이제 또 순서들을 좀 하면서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종목 좋다고 난리를 치고 여기 있는 탑건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여기 끊어먹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죠? 맞아요. 어느 순간 이야기 안 합니다. 한 번은 딱 리바운드 나오고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팁이에요. 끝내주기 잘 가는 종목은 한번 폭락했을 때 리바운드 한번 나오거든요. 그거 먹으러 들어가는 기법도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거 한번 정도 되는데 또 깨지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깨지면. 여기 또 깨졌잖아. 그러면
자꾸 깨지면 닥터 K가 뭐좀 드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뭐가 찾으면 뭐가 찾다고, 빵구가 자꾸 찾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안 돼요. 자꾸 훼손하면 이아 추세가 자꾸 무너지려는가 보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죠? 하락 추세에서 이제 돌려내려고 시도 넣고 있습니다. 말 넘긴 김에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죠. 그래서 14만 원이면 좀 고점대예요, 지금. 14만 원대 언제 샀는지 모르겠으나, 탑건처럼 여기서가 여기 끝내주게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깨지는 지점에 샀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추세가 훼손되고 나면 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를 강하게 하락 추세로 빠지고 있다가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IT 전기전자가 좀 별로예요, 현재. 강한 반등은 나왔고, 여기 올라가도 여기 13만 원대 또 저항 있고, 13만 원대 저항 가도 14만 원대 저항 또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20일 안 깨고 내려가야 돼요. 11만 8천 원안 깨고 내려가야 되고, 반등은 이렇게 강하게, 조정은 약하게, 반등은 강하게, 조정 약하게, 반등은 강하게, 조정 약하게 하면서 시간이 좀 걸려야 된다. 그 과정에 이평선들 다 돌려내는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돌려내야만 본인 가격대 정도까지는 갈수 있다. 지금 제법 빠져 있지 않습니까? 2만 원 빠졌으니까 작게 빠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수급은 최근에 좀 돌아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 밑으로 깨지면 지지부진해진다. 11만 8천 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순서대로 계속 하도록 하죠. 우리 탑건 관심 있는 종목 금호산업. 금호산업은 내가 알고 있는 그 금호산업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봐야지. 괜히 먼저 안 지릅니다, 이번에. 건설. 헷갈렸거든.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죠? 버스하고 조금 긴가민가 헷갈렸어요. 금호도 뭐 버스 관련되어 있는 회사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호, 건설. 건설업과 운송업, 그래, 같이 하네. 금호건설을 합병하면서, 그죠? 운송업을 금호고속으로 분할했고, 시공능력 별로네. 23이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일단. 몇 등하고 지내라? 1등, 2등 정도 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일단 그렇고, 워카 진행 중. 패스! 별로. 그죠? 패스, 그냥. 아시겠죠? 안 좋냐?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함. 경영 정상화 아니다, 이말 아닙니까? 안 좋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차트는 뭐 괜찮긴 하네. 더 좋은 종목 가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차트만 가지고 분석하자면 다 돌려낸 거 맞아요. 여기서 돌파 초입이 못 따라가잖아. 너무 많이 스트레이트 올랐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따라가가지고 여기 손절 라인 잡으면 된다고 이야기 말씀드렸고. 저 여기 못 따라갔다면 올라간 거 패스하고 저항권에서 딱 정석적으로 저항권에서 눌려주고 있고, 여기 살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봅시다.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지 않습니까? 별로입니다. 건설주는 현대건설 지금 들어가 있고, 그죠? GS건설. GS건설도 눌려주면 왔다 갔다는 좀할수 있으나, 좋은 회사들 많이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플랜트 가지고 있고, 이게 가장 좋다 그랬는데 날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쪽으로 관심 가지셔라. 효성 TNC. 근데 이건 상장인 지 얼마 안된 회사인 것 같네, 그죠? 안 넘어가. 이거 보면 대부분 알지, 그죠?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신규 상장주는 상당히 좀 정석적으로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나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여성 TNC. 효성의 무역 사업 부분 영위.
도성의 무역산업 사업, 석유 화학 부분도 있고, 철강, 무역하는 회사 같다, 그죠? 여성에서. 그래서 뭐 돌파, 하락하던 추세 돌파해냈으니까, 신생 회사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차트 분석만으로 봤을 때는, 아, 돌파했네. 탑건이 잘 뽑아냈다. 그렇게 두 종목 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규 회사들은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전 접근을 안 합니다. 10월 초순에 FNF 두번 물어봐도 괜찮아요. 딴분안 물어보면 계속 해도 돼요. 5개 10개 물어봐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77,000원. 자, 순서대로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아모레, 쥐나 아모레 어떻냐? 아모레 G를 아모레 G 있네. 아모레 G도 아모레하고 분할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화장품, 생활용품, 제조 기업 분할했죠, 그죠? 지주사 전환, 화장품, 생필품, 대책을 고민 중이랍니다, 그죠? 중국 주요 소비자 연령대가 하락하고 있대, 부진했대, 그죠? 자, K뷰티. 아, 발음 괜찮습니까? 탑건, 발음 괜찮아? 요. K뷰티가 2년 동안에 사드에 보복을 당하면서 중국에서 입지를 다 잃어버렸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선택 하나가 나라의 상당한 부분의 흥망을 좌지우지해요.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만. 그죠? 정치적인 성향을 크게 띈다기보다 정말 중요하다. 사드 때문에 보복을 당해가지고 중국에서 화장품이 고가 브랜드는 명품한테 다 자리를 뺏기고요. 중저가는 자국의 브랜드들한테 다 자리 다 내줬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모레 계통, 아모레 퍼시픽도 안 좋아요. 안 볼래요? 이것도 안 좋아. 그러니까 패스. 안 좋아요. 바닥 박박 끼고 이제 돌파하는 것 같죠? 별로입니다. 우하락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먹을 수는 있겠으나 크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사이드로 쓰는 방법이지 주력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퍼스픽 여기 뭐 위에 있긴 있습니다. 하도 이제 눈에 좋아 보이는데 말씀 안 드리고 가는 게 있어서 관심 있게 보다가 여러분들 자율에 의해서 뭐 하시라면 하시라고 넣어놨는데 그죠? 20일 깨지면 던지고 20일 돌파했으니까 20일 깨지면 던지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저께 살 수도 있었겠죠. 아무래 여기서 살수 있어요. 확 들어올렸네, 그죠? 이거 윈도 드레싱이거든, 제가 볼 때. 11월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섣부르게 하면 안 되나? 20일 돌파하는데 뭐, 조건이 뭐라고요? 이격이 엄청 크잖아.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가는 거 먹으러 가면 되긴 한데, 그게 한 번에 대본 될지는 잘 몰라요. 왜? 하락을 뻥 터지고 난이 볼린저 밴드가 수축 기간이 너무 짧잖아, 여기에 비해서. 그죠? 그럼 좀 왔다 갔다 좀 하다가 올라가도 올라갈 것 같은데,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 퍼스픽 같은 경우에 전일 정도의 가격 16만 2천 정도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바라고라도 일부러 올려놨고요. 그죠? 안 깨지면 상관없겠으나 추가로 따라가기엔 조금 부담이 있어요. 여기 위로 열려는 있습니다만 18만 8천 원권까지 열려는 있습니다만 약간 지지부진한 틈 타가지고 약간 더 가격대를 밑에 그렇다고 너무 밑으로 빠졌을 때 사라는 게 아니라 16만 천원 21권 지지하면서 여기 인근으로 왔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조정받고 68,000원이나 여기 168,000원이나 요런 식으로 좀 조정받고 다시 갈라 할때 한번 들어가 보는 건 나쁘지 않겠으나 일단 아무래 G보다는 아무래가 훨씬 나아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기간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20일과 60일에 이격이 큰 것을 노리고 여기 이격만큼만 먹으러 들어가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겠다. 지금 3% 정도 떴기 때문에 바로 쫓아가는 건좀 부담스럽고
약간 눌려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분봉상에 보면 16만 한 8천원권 정도로 약간 눌려줬을 때 밑으로 추가로 하락 안 하고 다시 반등 조짐 나오면 4포고, 4포일 수는 있겠다. 단 20일 이평선 16만 2천원 깨지면 무조건적으로 던져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 낙폭이 컸기 때문에 대번에 반등할 수도 있겠으나 볼린저 밴드가 수축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횡보 기간도 좀 거치지 않겠느냐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FNF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효성화학. FNF는 옷 아닙니까? 옷 파는 회사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요 맞춤 제가 좀잘 맞춘 건데 이거 N 아닐 것 같은데. 그냥 N 해야 되나? F 바로 나오네. 디스커버리? 아, 그러니까 오더에서 맞죠? 동사 의류 디스커버리. 왜냐면 제가 디스커버리 옷 하나 있거든. 남들은 디스커버리 이러면 또 그걸로 알아요. 그 테레비 프로그램, 그죠? 같은 이름은 같은 이름 맞아요. 외식 사업에도 들어가 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아닙니까? MLB. 그죠? 브랜드 크게 성장했다. 레노마. 레노마도 여기구나. 2018년 상반기 매출 증가? 레노마 모르는 사람 없고, MLB 모르는 사람 잘 없잖아요. 젊은 사람 치고. 그죠? 일단 그렇다고 나와 있네요. 야, 근데 주식은 왜 이래요? 일단 안 좋네. 77,000원이요? 와, 언제 샀습니까? 10월 초에? 자,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 어저께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딴거다 필요 없어. 이거만 딱 생각해도 돼요. 딴거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딴거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해도 돼요. 오늘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오늘 이거만 딱 생각해도 된다고요.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오늘 확실하게 넣고 오늘 마무리하십시오. 뭐냐? 주식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잠깐만. 주식 여기서 해야 된다, 여기서. 이해되십니까? 이거 조금 안 맞아.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추세가 이렇게 깨지고 나면 안 돼요. 맨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니까, 주식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주식은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 전고점 넘어가면 상승, 어저께 셀트리온 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기로는 이렇게 돌파에는 초입에 이렇게 하락하는 것, 이건 완전 하락은 아닙니다만, 이런 상승 초입에 사서, 그죠? 목표치까지 끌고 가는 게 좋고, 여기 인근에도 여기 정도에서는 매수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기. 그죠? 뭐 틀렸습니까? 평소하고 다르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돌파, 하락하던 거 돌파해내고 초입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쭉 가요. 그러면 언제까지 주식은 한다? 여기 이후로는 주식 안 한다 딱 생각하면 딱 돼요.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해놓으십시오. 언제 이후로 안 한다? 모양이 딱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안 한다 생각하면 돼. 이 종목은 여기 이후로는 안 한다 생각하면 딱 된다니까? 추세가 딱 깨지고 나면, 특히 60일까지 깨지고 나면 넥 라인을 했지 않습니까? 끝났어요. 끝났어. 추세가. 근데 바닥 밑으로 확확 깨지는데 여기 인근에 샀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를 보고 여기 이제 뭐 지지하네 싶어서 샀을 수 있어. 그것까지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인정해요. 여기가 지지권을 보이니까, 그죠? 여기 지지권을 보니까 여기 지지하는 거 보고 샀다. 그것까지 돼요. 그럼 뭘 잘못했습니까? 지지할 줄 알았는데 깨지잖아. 여기서 안 팔은 게, 손절 안한게 가장 큰 패착입니다. 이해된다, 1번. 이해된다, 1번. 여기 앞에 이렇게 지지하는 거 보고 여기 들어가 샀다. 좋아요. 여기가 저항권이니까 여기 정도, 그죠? 반등한 거 보고 정석적인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상향이 위배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샀을 것 같아. 여기 샀다 칩시다. 그러면, 그죠? 조금 먹기도 먹었었네. 많이는 아니더라도. 여기가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손절 안 하니까 박살나잖아요. 왜 박살난다고? 추세가 꺾여가 하락 추세로 가는데. 여기가 저항이란 게 눈에 다 보여요. 그죠? 다 보이잖아요. 이평선 있잖아요. 이평선. 넥라인. 모가지가 따인다고, 모가지가. 모가지 따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촤촤촤촤촤! 올라가서 밑으로 박살나요. 모가지 따인 종목 절대 하지 마라. 여기 위에 우상향 하는 것만 하라. 그거 하나만 오늘 배워도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저항의 역할 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이평선 저항입니다, 저항. 그죠? 여기 가니까 딱 밀리잖아요. 여기 또 저항이에요, 저항. 이평선 저항 20일. 여기 깨지면 안 됐었어, 적어도. 왜? 240일. 지지권. 보이시죠? 여기가 지지됐었어야 돼. 지지 또 깼어. 지지를 또 깨버렸습니다. 좋습니까? 안 좋아? 안 좋아. 올라가도 5만원 못 넘어가.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밑에 지지선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이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고,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고,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지권이에요. 전일도 던졌어야 돼, 전일도. 전일도 여기 삼중 바닥에 가까운 바닥 깨졌으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박 깨졌잖아, 지금. 안 돼요. 그죠? 모양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와. 폭포수처럼 각도가 심하다, 안 심하다. 하락하는 각도가 아주 심해요. 안 좋습니다. 거의 50도 이상 누분 것 같네, 각도가.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되죠, 그죠? 각도가 심하게 아주 급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안 좋은 거 있어요? 완전 폭포수처럼 작살이 나네. 안 좋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깨진 걸 접근을 자꾸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지지하는 거 보고 만약에 들어갔다면 내가 살려는 이유가 훼손되고 나면 손절을 해야 된다. 내가 살려고 했던 이유는 그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갔다면 지지가 깨지면 던지고 나와야 됩니다. 손절해야 안 되겠습니까? 본인 수익 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밑으로 더 처질 가능성 상당히 높고 올라가도 여기 반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43,000원 지지해야 되고 올라가도 6만원권 올라가기가 힘들어 보이고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5만원이 깨지면 안 되는데 깨지면서 어저께 9% 빠졌네요. 폭락 나왔습니다. 밑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어저께 외국인 패대기를 쳤어요. 왜안 좋습니까? 한번 봅시다. 주간 코스피 퍼 하락률 상위 3위에 들어와 있네요. 퍼랑 주가 수익 비율이라서 비율인 거 아닙니까? 그죠? 주가 수익이 떨어진다는 건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한번더좀더 자세하게.
수익률이 뭐 자꾸 마이너스가 자꾸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그래서 닥터 K는 재무제표 분석이라든지 기업 분석 아주 간단하게 맙니다. 나머지는 주가의 흐름만 딱 가지고 판단하는데, 60일 딱 깨지면서 상승 추세 깨지면 접근 안한게 좋다. 여기 만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기가 밀릴 거는 눈에 자명하게 보인다. 산 자리가 깨지면, 여기가 이평선 깨지면 던졌어야 되는데 안 던졌다. 전일도 전저점 또 깨지는데 안 던졌으면 상당히 문제 있다, 그렇게 판단 됩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반등 56,000원, 6만원까지 반등하기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저께 핵폭탄 맞았어요. 자, 댓글 잠깐 보고 효성화학은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도 마르고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구독 안 하고 방송 보고 계신다 그러면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 무료 방송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퀄리티 있다고 저 자신감 있거든요. 자, 무료 방송 최강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SNS로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 한번더 날려주십시오. 안 친한 패친들 또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좋다면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안 눌렀다면 지금 좀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늘 슈퍼챗 김준하님이 2만원으로 슈퍼챗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닥터K에게 슈퍼챗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힘이 나겠죠? 광고 요새 2,000원, 3,000원 버는 날도 많습니다.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좀 봐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나중에 녹방에 올려놓을 때 주식 쌩초보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부터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분간 쉬었다가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